멸진 합각할세. 부처님이 멸진 합각을 했죠. 아까 배가 갑진하고는 반대 아니요? 진을 없애고 진로 여러 가지 육진경계 그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초월하면 멸진이라. 그래서 각의 본각에 각자리가 본각자리 바로 열애장 요진여성이죠. 각의 합함으로 그러므로 진여 묘광명성을 개발하노라. 그래서 진여의 묘광명 그 묘하고 또는 그 밝은 묘각 또는 명상 묘각에다 띠도 하고 띠도 되고 묘광명성이라 해도 되고 묘각 명상이라 띠도 되고 두 가지로 봐도 그건 상관없어요. 묘광명성인데 내나 열애장 묘진여성이라는 말과 같아요. 묘진여나 묘광명이나 뭐 같은 말이죠. 글자가 다 좋은 자만 나와 있잖아요. 진여니 묘자니 진자니 그다 순수한 부처님의 그 불성자리 그 자리를 말한 거죠. 거기까지 해서 답은 다 끝난 거예요. 끝난 건데 이제 밑에는 이제 아까 같이 이제 공열회장 저 위에서는 3권까지 공열회장을 말했는데 이제 4권부터서 불공열회장을 말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불공 열애장을 말합니다. 이제 공불공 열애장까지를 다 이제 말하려고. 그래서 공열애장 여기서 이제 공열애장을 또 밝힙니다. 이제 총괄적으로 위에서는 대략 그런 식으로 말을 했지만은 여기서는 이제 공열애장, 불공열애장, 공불공 열애장 세 가지 그 열애장을 이 아래에서는 모두를 다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그 아까 말한 묘진여 열애장 묘진여성 그 자리를 설명합니다. 그리하여 열애장의 본래 묘하고 둥근 마음자리. 이제 공열회장 도리요. 반야심경 600권 반야경이 여기서 다 나옵니다. 반야심경에 무안위비설신이 무색생양 뭐 불생불멸 불구부증 다 그런 식으로 공열회장 도리를 말했잖아요. 여기도 그와 같이 이제 반야심경 그 법문이나 똑같죠. 뭐라고 이제 하냐면은 그 자리는 마음도 아니다. 마음이란 말은 그 견대 식대 같은 거 다 마음에 속하죠. 그런 마음도 아니고 또 허공 공대도 아니고 지대도 아니고 수대도 아니고 풍대도 아니고 화대도 아니고 지수화풍 공견식이 다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칠대 육근만 아니란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육근, 육진, 18개가 다 아니라는 말을 또 말합니다. 눈도 아니며 귀도 아니며 코도 아니며 혀도 아니며 몸도 아니며 뜻도 아니다. 육근이죠? 육근이 아니다. 반야심경에는 무안의 비설신이 무자로 했죠. 없을 무자로. 없다는 말이나 아니라는 말이나 그 공연회장 공돌이를 밝힌 그 부정론은 마찬가지죠. 또 이제 육진도 아니다 말. 빛깔도 아니며 소리와 냄새와 맛과 다힘과 법도 아니며. 그 다음에 이제 18개도 아니요. 안식계에서부터 의식계까지 안식계도 아니며 그와 같이 내지 의식계도 아니다. 모두 다 아니에요. 아니라고 할 때 전부 다 떠나버려야지. 아니라고 할 때 이 말을 들을 때 마음속에 모든 걸 다 떠나버려야 돼요. 그러면
막바로 공열의장이 나타나지 않아요. 예? 우리는 말은 말대로 보고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서자서 아자가 되니까 여기에 개합을 못하죠. 그런 그리고 경은 경이고 나는 나다 식으로 똑같이 되어버려야 돼. 다 아니어야 돼. 서자서 아자하는 그 안 좋은 현상이요. 속담에 이런 말을 쓰지요. 서자서 아자 아라. 아니랄 때 다 아니면 뭐 끝나버렸지. 그러면 생로병사도 아니잖아요. 고통도 아니고 고락성세도 다 아닌 거예요. 다 아니에요. 모조리 다 미운 것도 아니고 예쁜 것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다 아니요. 모두 다 아니요. 모두 다 아니란 것까지도 다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12년 나옵니다. 이제 18개 다음에 12년 나오죠. 명과 문명과 명과 문명이 다 한 것도 아니며 그와 같이 내지 늙음도 아니고 죽음도 아니며 12년의 제일 끝머리에 노사가 나오죠. 또 늙어 죽음이 다 한 것도 아니다 말이야. 위에서 명과 문명, 명은 문명 반대말이죠. 명은 해명이라 지혜의 밝은 자리. 그 자리가 어두워서 그 자리 밝히지 못하고 밝은 것이 없어질 때 문명이라고 하지요. 본래 밝은 지혜의 자리가 없어지는 그 어두컴컴한 암흑을 무지를 문명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명과 문명 두 가지가 다 아니고 명과 문명이 다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 진짜는 도를 닦을 때 문명을 다 끊어서 없애지 않아요? 그것을 진이라고 한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잘안 되는가? 멀뚱멀뚱 뭐 하시나? 유전문이 있고 생멸문에서는 우리 중생이 미해가지고 문명으로 붙어서 노사까지 이렇게 되풀이 하는 것은 그건 유전문이라. 유전문은 좋은 게 아니잖아요. 유전문은 생사 유문해요. 이건 유전문에서 이제 도를 닦아서 그걸 초월하잖아요. 초월은 환멸문이라 합니다. 본래대로 이제 본래의 그 자리로 되돌아가서 현재의 그 윤회를 없애는 거죠. 이건 이제 생사 윤회가 아니고 뭐겠어요? 에? 환멸문은 뭐요? 윤회의 반대가 뭐요? 반대 말을 쓰더라도 못 쓰시네. 윤회의 반대가 해탈 아니요? 생사를 벗어나버린 거. 그게 한멸문이라요. 한멸문에서는 진을 말했고, 그러니까 진짜는 한멸문이라. 이거 다 알 진짜. 그걸 돌을 닦아서 없애는 거죠. 멸진한다는 멸자와 같지 않아요? 멸진. 없애는 거. 이러니까 이 멸자와 같은 뜻이 진짜는. 세간법과 출세간법이 다 아니라는 거예요. 반야신계에도 모두 다 고진밀도도 없고 12년도 없고 육바라밀도 없다고 다 나오죠. 18계도 없고 육근도 없고 육진도 없고 뭐 육식도 없고 또는 것이죠. 오음도 없다고. 여기는 이제 순서가 좀
먼저 나오고 나중에 나오고 그렇죠. 12년이 먼저 나왔죠.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사제가 나옵니다. 야. 성문호 법도 아니다. 고도 아니며 괴로움도 아니며 쌓임도 아니며 괴로움이 쌓인 번뇌도 아니며 또 괴로움을 초월한 그 정멸도 아니고 괴로움을 벗어나는 그런 수행 방법 도도 아니다. 고진멸도 그러니까 고제, 집제, 멸제, 도제도 아니다 말이죠. 지도 아니고 득도 아니다. 지라고 하는 것은 육바라밀 가운데 보시로 붙어서 지혜가 끝이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그러니까 그는 이제 육바라밀도 아니고. 여기서 득도 아니란 말은 그 얻는 득이라요. 부처가 되는 거.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고산 원법사 해석으로는 소승들이 징득하는 치유와 이로 그렇게 봅니다. 여기 지자와 득자 밑에가 따로 나오기 때문에 밑에가 육바라밀이 따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것만 있으면 아까 내가 말한 대로 그렇게도 보는데 반야심경은 그냥 그렇게 나오죠. 무지 영무득이라고.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만 나온 게 아니라 밑에 보면 육바라밀이 또 따로 나오거든. 그러니까 반야심경에서 보는 식으로는 보기가 조금 미안하다 해가지고 치와 득은 여기서 말한 치와 득은 소승대로 소징 이지다. 소승들은 생공을 얻지요. 생공이란 말이 아공이요. 생공이 또 뭔지 또 풀어가 또 모르겠잖아요. 그전에 여러 번 말했는데도 아공을 생공이라고 그래요. 소승들은 무아의 진리를 터득하잖아요. 그래서 아가 공에 무아가 되기 때문에 그걸 생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생공의 지와 또는 생공의 이치, 아공의 이치를 말한다. 그렇게 보면은 고산 원법사 해석으로 반야심경대로 보려면은 이 규절이 저 밑에로 해당이 되어야 되지. 여기서는 말이 좀안 통하잖아요. 밑에 육바라밀이 따로 나오니까. 이와 티가 뭐죠? 이치와 티. 그러면 득자는 어디에 해당돼요? 득은 이치에 해당되고 진리. 응? 진리 그 자체를 득이라고 한 거죠. 소승이 도를 닦아서 도를 닦는 그 지혜는 여기서 말한 지가 되고 소승이 도를 닦아가지고 그 아공 진리를 터득하면 아공 진리를 터득하는 것이
득이요. 반나도 아니며 또 보살의 법이 아니다 말이죠. 소승법만 아닌 게 아니라 성문연각의 법도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보살의 법도 아니다 말이죠. 단나도 아니며 단나는 보시죠. 또 치라도 아니며 치라는 지게 비리야도 아니며 비리야는 인욕이죠. 그대로 쭉 보세요. 아니 비리야 정진인데 정진이 먼저 나왔구만. 순서가 좀 바뀌었죠. 보시 지게 인욕 정진인데 정진이 먼저 나왔지. 여기는 잔재도 아니며 잔재가 인욕 아니요.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바뀌어도 뭐 그것으로 보면 되는 거죠. 선나도 아니며 선나는 선정이고 반자야가 아니며 반자야는 반야를 반자야라고 해요. 또 바람일다도 아니다. 육바람일다, 반야바람일다, 도시바람일다 그런 바람일다도 아니다. 잡는 것도 여섯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잔재에 대해서. 개도 섭유리개, 섭선덕개, 섭유정개 세 가지가 있고 정진도 세 가지가 있죠. 모두 다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인욕에 대해서만 내가 적어볼까요? 인욕에 대해서 인욕이 여섯 가지가 있어요. 이걸 잔재라고 그러죠. 잔재 범으로 인욕이 여섯 가지. 첫째 발 여긴 빵인 인욕이 여섯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올라갈수록 더 높아요. 처음 것보다. 여긴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들여서 잡는 거예요. 썽이 막 나기는 나는데 썽 나는 것을 억지로 참죠. 어떤 사람은 억지로 참으면 병된다고 그런 소리 해가지고 막 안 잡으려고 아주 처음부터 배짱으로 나가지 않아요. 힘써 참는 거예요. 썩이 나기는 나지만은 썩 나는 것을 잊어버리지 못했지만은 그 상대를 보복하지 않는 거예요. 보복 좋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썩 나는 건 있어도 보복을 안 해요. 갑질을 안 해요. 가짜는 사람 뭐 갈볼 게 뭐 있나 말이야. 너를 탈라니 여타지 구타지다. 너를 탈라면 차라리 개를 탄하자. 길 가는 사람 공용하시 개가 콩콩콩콩 짖거든. 얄밉지. 자기 집에 들어가면 짖어야지. 왜 길 가는 사람 보고 짖냐 말이야. 그와 같이 개로 개와 같이 그냥 갑질을 안 해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망인이라고 하는 것은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서 그런 조치 못한 것을 없는 것 같이 봐요. 포용력으로. 아량이 있어가지고 사물을 포용해요. 아량이 풍부해서 용물하여 여러 상대를 포용을 해가지고 없는 것 같이 봐버려요. 나쁜 것이 없는 것 같이 욕된 그런 모욕을 당한 것이 본래 없는 것
처럼 여기는 것이 망인이라. 잊어버려요, 그냥. 그 다음에 이제 반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자책하지, 사람을 허물하지 않아요. 자기 자책을 해요. 자기 자신이 자기를 꾸짖고 돌이켜서 찾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허물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는 거. 그게 이제 반성하면서 찾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관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인과 자기 자신을 다 꿈같이 보는 거예요. 자타를 여몽, 자타가 다 꿈 같은 걸로 이렇게 보아요. 관찰을 해요. 나 자신도. 이 세상에 나라고 하는 존재도 허무하게 꿈이라 실제 있는 게 아니고 허망한 꿈 같고 또 상대가 나한테 욕을 하고 나쁜 그런 것이기를 모욕을 주는 그런 것도 다 꿈과 같은 걸로 관찰해요. 시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뻐하면서 참아요. 나 공부를 시험한다 해가지고 시험 공부하는 사람들은 뭐 시험 있다 해서 나쁘라고 안 하죠. 자기가 실력을 다해서 시험에 점수를 많이 따려고 하지만 에이 시험 치니까 싫다고 시험을 판결치고 시험에 응시를 안 하려고는 아예 안 하지 않아요. 그와 같이 기뻐가지고 자기의 힘을 그 한번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것으로서 참는 힘이라. 인력이라고 해도 되고 시험 지자를 여다 적어도 되겠네요. 시험하는 거. 고시하는. 자, 그 다음에 자인, 자비로 참는 거. 저 상대가 나에게 욕을 가하는 것, 저가 욕을 가하는 것을 불쌍하게 여기에요. 그래서 그 사람 제도해야 되고 따고 제도하기를 바라네. 그건 참 대자대비한 자비한 자인이죠. 그래서 영가 징도가의 자인력이라고 자자가 제일 좋기 때문에 참는 여러 가지 가운데 자인이 제일 뛰어난 참음이기 때문에 합효 무생 자인력과 영가 징도가 나오죠. 불인 선방 기원친 하면 합효 무생 자인력과 하는 말이 있죠. 영가 징도가에 잡는 것 중에는 자인이 제일 좋아요. 불인선방 기원침이면
선방으로 인해서 원친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어찌 무생자인의 힘을 어떻게 표시할 수 있느냐. 전쟁이 나야 누가 짠자라는가, 짠자란 영웅을 그때 이제 영웅이 발표가 나지요. 전쟁을 겪어봐야, 국가가 혼란해봐야 누가 충신인지 충신이 나타나죠. 그와 같이 그 비방을 선자, 꾸짖을 선자, 꾸짖고 비방한 것으로 인해서 저는 죽일 놈 살릴 놈 막 그런 그 나쁜 그런 환경이 생기어야만 그 중에서 이제 인욕을 참으로 잘하는구나 하는 것이 이제 거기서 나타나죠. 평온한 데는 모르잖아요. 그러니 역경을 당해봐야 그 사람의 수양을 엿볼 수 있어요. 알아볼 수 있어요. 평온할 때야, 기분 좋을 때야 누구든 나쁜 사람은 없죠. 예? 누구든 기분 좋을 때는 도책이 같은 놈도 다 얌전한 사람이야. 기분이 상하고 나쁠 때도 마음이 선량하고 온순하고 그런 착한 사람이라야 그때 이제 알아보지요. 그러니까 소나무 같은 것은 눈 맞고 겨울이 되어봐야 소나무 대나무 절개를 알 수 있죠. 공자가 이런 말씀 했죠. 논어의 공자가 세한년 후에 지 송백지 후존이라. 세한이란 말은 동기석달 추분 때요. 전라도에서는 겨울 보고 세한이라고 그럽니다. 겨울 보고. 충청도도 그런가? 세한 당했다고. 응? 차가울 때니까. 그러니까 1년 중에 제일 차가울 때 동기석달 겨울이 된 연후에야 소나무, 잣나무가 마지막으로 주위에 치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소나무, 잣나무가 그때도 풀어가지고 있잖아요. 그와 같이 선방으로 인해서 원친을 일으키고 보아서 거기서 정말 자인을 제대로 잘한다는 것을 자인력을 제대로 알 수가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인이 가장 유대한 거지요. 경산 것이 오녀신임이 탄생한 데는 그 자인은 이 자인이 아니에요. 거기도 자인 면인데 제석사 절도 있고 거기는 사랑자 자고 어질린 자요. 자인. 응? 이 자인이에요. 아니대요. 그 다음에는 보살의 법만 아니라 열애의 법도 아니다 말이야. 아니라면 철저하게 아니야지 무엇은 기고 무엇은 아니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털쳐보려면 아주 깨끗하게 청정하게 한 점 티끌도 없이 청정해야죠.